차량 주차 미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타이어를 이렇게 계속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? 안녕하세요, 가니간입니다. 자, 오늘 안내드릴 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차량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해봅니다. 저도 초보잖아요. 저도 이런 습관이 있어요. 근데 오늘부터 고치면 돼요. 자, 내 차를 망칠 수 있는 차량에 안 좋은 습관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옆에 타세요. 뿅! 자, 첫 번째입니다. 우리 주차장에 보면은 차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못하게 스토퍼라는 게 있어요. 자, 이 스토퍼는 더 이상 뒤로 차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. 꼭 이 스토퍼까지 차를 밀착해서 주차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스토퍼에다가 바퀴를 밀착해서 장시간 주차를 하게 되면은 타이어와 차량 주차 미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하다 스토퍼에 딱 닿았다 치면은 앞으로 한 5cm 정도, 10cm 정도 이동해가지고 주차하시면은 차량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내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휠 타이어를 막 이렇게 돌리는 행위예요. 스티어링을 막 돌려가지고 타이어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행위인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우리 아스팔트 굉장히 까끌까끌해요. 자, 도로 노면에 타이어를 이렇게 계속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? 그 부분만 일부분만 타이어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타이어 수명도 짧아지게 되고요. 타이어 균형에도 안 좋게 됩니다.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바퀴를 틀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차되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좁은 골목에서 유턴하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. 자, 그리고 내 차량의 안 좋은 습관 세 번째입니다. 자, 와이퍼 켜기입니다. 자, 워셔액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앞유리가 마른 상태에서 와이퍼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앞유리에 쌓여져 있는 먼지라든가 흙이라든가 뭐 이런 유해 물질들을 와이퍼가 쓸어버리면서 앞유리에 스크래치가 나요. 자, 그렇게 되면 앞유리도 좀 더 빨리 상하게 되고요. 와이퍼도 빨리 손상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와이퍼를 작동시킬 때에는 비가 오거나 혹은 워셔액을 미리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앞유리를 적셔준 후 와이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내 차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전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습관들이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. 하지만 우리 가랑비 옷 젖는다고 막 많이 젖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자, 저도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다가 이렇게 살이 자, 어찌됐든 자,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